네,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산 반도 입에서 이렇게 저 같은 걸 해결하고 그 설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죽고 WC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수만 명, 수십만 명 보고 듣고 해가지고 WC가 뿌려먹고 온다면 우리가 없어진다 해도 좋겠다 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왜 지금 코로나하고 WC하고 연관시키냐? 저는 연관이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19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통과됐는데 그 9월 9일 날짜가 이상한 게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국가가 만들어졌고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 교회가 폐쇄됐고 그리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했고 2019년 9월 9일 날 정확하게 이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더라고요. 38년 9월 9일 날 WC 신사참배 그게 WC 아니고 뭐예요? 예, 9월 9일 날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4월 10월 총선이 김일성이 생일날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정치 일 얘기 없잖아요. 저는 원래 독재정권 때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정부 대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이런 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려고 내가 서류 가지고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문재인 인양반은 두 번이나 국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런 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선거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왜 광주가 깨어나지 못하고 광주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공수처법은 공산법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대면에 매달렸다 해갖고 고발하고 또 3월 3일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선 성격도 아니고 정치에 별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우리나라 끝자락 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부산 반대집회 설교가 26분짜리인데 온 우리 통합체 목사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서구실 너무 모르고 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많고 힘쓰고 있는 목사님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누구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요새 내 감옥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떡시장 뿌리 뽑는다면 나는 요셉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올린 것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이 모르고 있어요.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로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본이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랑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의 고려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한다는 칼로 망한다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지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원이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에 부흥이 갔는데 담임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제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동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 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 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블신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번제물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의 지도자급들이고 아주 귀한 분들인데 오늘 여기 이렇게 참석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날의 민족을 사랑한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고 금년에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라 형편이나 한국 거기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존립하느냐, 인민공화국으로 공산주의 가느냐는 길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폐쇄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세계를 바꾸는 한국 교회가 되느냐에 지금 기로에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회개할 때 이 나라 새로운 역사와 한국교회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가장 무서운 바로 왕비가 이세벨인데 그런 동시한 시대에 바알 아세라 생기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 시대와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 왕 때 가장 하나님의 가장 성령의 불의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악한 왕 때 가장 강한 기 이세벨 거기에 하나님의 대처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밖에 없었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엘리야 신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새로운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알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은 남신으로 그 당시 농사를 주관한 비를 준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 토속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바로 여신으로서 많은 가축을 다산하신 그런 이 토속신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을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이 혼합주의란 겁니다. 저도 요 하나님 버린 건 아니에요. 버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가 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요한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은 비가 적게 오니까 그 토속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겠다. 이것이 혼합주의. 혼합주의 뭡니까? 지금 종교 다원주의 WC가 혼합주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동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가 바알 아닌가 내기를 자해서 송아지 각을 떠놓고 불이 내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제단의 수축, 예배의 문제, 예배 회복, 예배.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코로나 정치 방역에 속아가지고 예배당 문 닫아서 만 개가 이상 폐쇄돼서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어떤 누구도 예배를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진정 예배 회복할 때 성령이 부림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고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랑을 받습니다. 이걸 받다 마음을 찢는 회개고 번제물 위에 물을 부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이 떨어졌는데 물까지 부어라. 얼마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울 거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을 주고 한국교회를 망하게 물을 주지만 하나의 불이 떨어져서 놀라운 사역의 역사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물 주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더 역사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재 드린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재가 뭡니까? 고운 가루 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 하나님을 부른 것은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고 그러면서 엘리야 기도가 간단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 이건 내가 하나님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마음의 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 향해서 알게 없어서 행동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뜻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엘리야 이 신앙 고백, 이 엘리야 믿음만 있다면 엘리야스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가 정말 나라 타도고 국가 타도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만일 불이 떨어지자면 엘리야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요. 850대 1이고 전 세계가 아합이 이세벨 통치한 엘리야 혼자 그 단신의 몸으로 그 자리에 갔다가 얼마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송아지 각을 떴는데 송아지가 번제물인데 사실은 엘리야 자신의 몸뚱아리가 번제물로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그 몸이 그곳에 엘리야가 불이 안 떨어지면 죽는데 하나님 엘리야 죽이겠냐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떨어진가? 왜 성령 역사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가? 내 자신이 희생 헌신 입혀가지고 죽음의 장소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엘리야의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불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 어떤 뜨거운 마음이었고 내 자신이 각을 뜨고 번제물이 되지 못한 곳에 불 떨어지는 번제물이 없는데 어디로 불을 주겠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 고운 가루가 되고 소재가 되고 내가 번제물로서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각을 뜨고 깨뜨리고 부서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이 이곳에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 돼서 번제물이다면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성령에 불이 떨어지고 이 불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진심으로 내 중심 회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냐 한 겁니다. 불이 떨어졌을 때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또랑이 물까지 핥았다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 되는데 살아계심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부터 목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데 내 교회만 집착하고 혈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그냥 내 구원해 주 천국 가야지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 아니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한다면 내 인생을 들기서 뜨거운 가슴이 있었을 때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임하고 말씀과 성령이 임하고 말씀과 성령이 있으만이 내 영혼이 소생되고 신령한 눈이 뜨게 되고 성령의 임재 은혜가 임한 곳에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금년에 정말 이런 놀라운 계획하시고 일하신 모든 임원들 참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바쁘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저같이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한 사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교회는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죠.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요. 목사가 살면 교회는 죽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줬는데 정말 내 자식부터 정말 주님의 뜨겁게 살아난 뜨거운 눈물이 있을까? 애통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우는 자에게 운가? 입술이지?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있는가? 정말 내가 목사가 짓을 해먹고 있는가?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나는 목회 세미나한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러시아, 중국, 외국의 세미나 같이 되어도 목사가 하루 3시간 기도마다는 건 가짜라. 저부터 하루만 기도 안 하면 제가 내용을 알겠어요. 애통 회개해야 되거든요.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졌고 이 나라가 졌고 자격 없어요. 무슨 한국교회예요. 네 교회부터 잘해요.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여나가 이 폭풍이 나의 영유라 나를 들어받아야 되는지라 이 나라가 주사바장권에 이렇게 교회를 빼고 만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한 그 모든 것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온 그런 정신만 있다면 내가 바다에 던져서 죽겠다 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한국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이 나라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바로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세례기도 애통하고 통회하고 울면서 나부터 바리새인 기도 얼마나 내 의를 나타내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투명 개척에서 철야도 금식도 여러 번 해봤는데 저는 내 교회를 위해서 했지 부모를 위해서 했지 저는 한번 제가 부산 반대에 뵙게 설교했던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 감사한 것이 한번 하나님의 제 철야를 받으셨어요. 2014년 5월 어느 날 하나님 우리 통합주의 교단의 가장 크고 가장 존경한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WCC를 부산 유치해가지고 불교도 구해 있다는데 거기에 연합하고 NC의 김영 총무 하나 돼가지고 저는 저분이 몰라서 그러지 5월에 김영 총무가 불교도 구해 있다 해서 둘이 싸울 줄 알았어요. 안 싸우고 불구한 건 내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12시부터 새벽까지 밤새 WC 갖고 철하에 내가 기도나에 WC가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WC 싸워야 되겠다 마음 있고 그래서 전국 회원을 모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존경한 그분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MT 훈련에 그 목사님이 강사할 때 많이 울었어요. 그 당시 참 초창기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무슨 소리 했냐? 그 신대원 졸업생들한테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는 그 훌륭한 김사한 목사님이 왜 저랬을까? 한때 그렇게 훌륭하셨는데 나는 그때 MT 훈련 때 제일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정말 개척 2년 만에 상당히 부흥된 교회였는데 내 자신이 좀 먹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후부터 연합운동해가지고 저 같은 자가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제가 3일 동안 쓰러졌을 때 이 WC 마귀를 보여줬고 잡아 죽였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기손 시내에 가서 바하선자 400을 다 목쳐 죽여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과 답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박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도 모세 목사가 있고 아론 목사 있다 생각해요. 아론 목사. 뭐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집니까? 죽어버리지. 왜 만들어져요? 모세는요. 가서 네페린사 말하게 하고 링이 쳐서 3,000명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예. 절대 사단과 답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충격이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신앙 직제일치 아십니까? 로마 교황에 와가지고 직제일치가 뭔지 아세요? 어? 결국은 목사 장로 직을 띄고 직제일치 천주교가 캐토릭이 로마 캐토릭이 그 중에 꿀꺽 삼켜버린다고 아세요? 여러분 정말 통탄입니다. 아홉 개의 교단이 로마 교황청에 아련했어요. 아련. 아련이 뭔지 아세요? 로마 교황 배에다 뽀뽀를 했대. 뽀뽀. 나 했냐고 보니까 뽀뽀는 안 했더라고요. 아홉 개 교단이요. 우리나라 큰 교단 통이 다 무릎 꿇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여기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 거의 훌륭한 시민단체 대표들 많이 오셔서 제가 설교를 고민했어요. 오늘 설교 포인트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목사들한테 포인트 맞춰서 강력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자유민주를 위해서 입주고 있는 귀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뭐 장로님들을 그래도 목사를 섬기고 잘 힘썼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래 WC 누가 만들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루터 켈빈을 죽여보려고 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루터 켈빈은 이단이에요. 자, 묻습니다. 개신교가 지금 WC를 지지한 교단들, 아홉 교단들, NC교회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무슨 얘기냐? 로마 가톨릭이 바로 루터 켈빈 이단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WC예요. 로마 가톨릭은 WC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다니까. WC에 가입된 세계 인구수가 5억 9천이나 돼요. 안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로마 가톨릭은 만들었지 WC 안에 급수가 낮아요. 상위에 있는 로마 가톨릭 다 쫄자들 만들었고 그래서 전부 WC 만들었고 불교도 구원있고 유교도 몸 다 구원있다? 그래갖고 혼합주의 통합시킨다? 거기에 따라간다? 아니 교단이 우리 통합주의고 뭐 감리교고 다 원래 귀장이고 그런 교단이 어떻게 해?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고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설교했는데 눈물 흘릴 때 내가 무슨 말 했습니까? 응? 지금 WCC 이게 다 신사참배 아니고 뭡냐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 그게 결국은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 통과했습니다. 딱 10년 후에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이 창설됐죠. 58년 9월 9일 날 김정일 취임했죠. 그리고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교회 폐쇄시켰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 취임했죠. 2019년 9월 9일 날 조국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십니까? 뭡니까? 사회주겠다건 조국이를 문재인 양반은 임명은 버젓이 하더라고요. 4월 15일 날에 총선입니까? 김일성 생일날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나라가 다 공산화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신사참배 9월 9일 날 꼭 그 날짜에 북한이 만들어지고 북한교회가 폐쇄되고 그런 가운데서 있단다면 오늘 주사파 정권이 한국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WC잖아요. WC 영공주의예요. 스타일이 같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WC 가해 교단에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자,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맥살을 꽉 잡았어. 흔들어요. 뭐시? 예수만 거 있어? 맥살 잡아갖고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맥살 잡아가지고 맥살 잡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 나 예수만 고있냐? 불교고 있다? 공자고 있어? 마음이 듣고 있어? 사단이 아버지 맥살 잡고 흔들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가 깡패한테 맥살 잡혀 흔들리고 막 흔들리고 막 힘이 약하다고 부모가 맥살 잡혀갖고 있는데 도망가시겠습니까? 나 책임 없어. 나 모르고 그 교단 들어가고 장로 되고 이렇게 어쩌란 말이야. 내가 나서서 되고 것도 아니고 어떻게란 말이야. 그래서 WCG 지지한 용공주의가 이 정권을 만들었고 왜 주사파는 거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들어지면서 북한이 폐쇄됐잖아요. 원인은 WCC잖아요. 종교다원이잖아요. 이런 불교 교원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맥살 잡고 깡패 잡힌데 힘 없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망 하나 된다면 사실 목사들이 왜 어려운가? 복잡해요. 왜요? 말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원래 기부 훌륭한 분들만 일어난다면 이 나라 WC만 뿌리 뽑은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 이 교회에 함께 살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이 뭐냐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본질 회복 1, 2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만개의 교회가 폐쇄돼 넘어갔으니 앞으로 하는 기도의 하나님 어떻게 만개가 폐쇄돼 정말 우리 교회 광주세요. 정치 세력이 얼마나 많이 나간 줄 아십니까? 목사님 왜 광주예요? 그게 어쩌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청장부터 다 뭐 민주당들 다 그래? 그렇겠지. 나 그대로 갈 거야. 내게 깨지더라도 날 거야. 난 광주서 웃긴 사람 됐고 이단 됐어요. 한 달 동안 폐쇄시켜 코로나하고 9시 시켜서 안 지었게 해야죠. 이단이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지금 감옥에 넣으려고 뭐 죽이려고 그래? 나는 부산 반대 비서기하고 통합지 교단에서 나 정직 먹여? 절대로 아니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저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 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 나고 이 나라 하나님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왜 한국 교계가 이렇게 어지러울까? 원인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이 성경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로 쓰셨으니 네 번째가 목사만 사도, 선지자, 복음이 있다니까요. 사도, 선지자급이 총회장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일단 교회 성장하고 크고 그리고 상이 많이 내면 그쪽에 총회장 그 총회장 몇 사람이 한국에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주님, 그렇다고 내가 총회 노예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런 제도권에서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서 나와야 되고 원래 이 공산주의가 이 영국에서 이룰라고 했어요. 사회주의. 근데 그 당시 영국이 성의 불, 요한에서의 뜨거운, 그래서 러시아로 갔어요. 결국은요, 한국 교회가 사냐 죽냐. 오늘 불이 임하고 이 어둠의 권세만 깨진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금식성이 합니다. 2019년도 6월, 8월, 10월 세 번 2박 3일 금식했는데 그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제 자랑을 듣지 마세요. 광주가 얼마나 어떤 건지 아죠? 문제는 주사 받지 않고 악한 영들이다. 그때 1,000명 이상 금식 와가지고 그때 응답이 나는 내 교회 간 게 아니고 전국 국가 금식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이 예, 교회 때 광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광주만 깨어나면 한국 살고 한국만 살면 북한 살린다. 저는 그 응답 받고 그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적과 이대로 가면 회개 안 하면 그 후에 정치인을 보지 마세요. 황교안 장로가 저를 만나러 와서 이런 얘기 네 가지 메시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13일 동안 회경을 와서 금계 목사 얘기해도 아무 만나지 않고 같이 안 해요. 정치로 생각하니까. 저는 정치로 생각하고 내게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목회 패턴 똑같아요. 저는 첫째 종북 좌파 정권으로 싸웠고 WC 싸웠고 대면임에 끝까지 관계해서 우리 교회만 혼자 끝까지 대면임에다가 얼마나 경찰을 시청 오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지금까지 왜 문 닫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저 목회 패턴을
지지했기 때문에 역시 그분이 참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개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이 그분 대통령이 되고 한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나 그거 관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사가 회개하라. 둘째 왜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부와 대응하지 않는가? 셋째로 왜 예배를 피하는가? 넷째로 부정선거. 여러분 저는 확실히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고 그러면 이번 대선 이기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어느 개인 정치인 말했으면 미안한데 여당 후보 그분을 따른 목사 1172명 아니 저는 지금도 구회도 그랬어요. 광화문 집회나 금남 집회에 무슨 말이냐 민주당원들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그분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겠다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 지지하십니까? 같은 민주당이라고? 당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민주당 정치에 따라 읽었습니까? 저는 어느 개인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근당에서 어느 개인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되면 한국계 패스되고 죽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합니다. 왜요? 한국계 죽이려고 하니까. 저는 정치적이 아니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신앙 교회 지키겠다는 열심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고승욱 TV 나 좀 불러다 갈 거예요. 왜요? 깨어나야 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이번에만 지망 공산화된 거 알잖아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을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 살리기 위해서 나선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씀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이 나라 살리기 위한 피맺힌 절기로 들어주게 하시고 내가 나설 성격도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공산화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민주당원들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많은 국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이재명 지지하시겠습니까? 공산화 되시겠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재명 좋아한다고요? 아니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하겠다는 그 사람 지지한 목사들 제발 옷을 벗으세요. 사기꾼들이에요. 회개하면 지옥 갈 거예요. 나는 분명히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종들 축복하소서. 나보다 더 애국자가 많고 더 기도한 귀한 분들이 많은데 나는 연약 부족한 가운데서 외쳤습니다. 교회가 폭망당한 상황에서 이 외치는 목소리의 절기를 저들이 듣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미안한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 준비를 한 5분쯤 하나 좀 틀어주세요. 두 번째 그 영상 틀어주시고 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던 결론 내리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줄였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예. 몇 개월 전부터 아주 세미하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도 아무나 천국 못 간단다.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한다 해도 극소수만 천국 백성이라는 마음을 수개월간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그러면 진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디인가요?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어폰을 꼽고 안디옥 교회 금요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사모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차를 몰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저 종이다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종을 내 날개로 보듬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리라 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2시 토요애국 기도회에서도 박영우를 중보하라, 박영우를 중보하라 회중들이 듣든 말든 선포하며 저는 강대상까지 뛰어오면서 박영우를 중보하라, 그런 나의 참종이다, 박영우를 중보하라 견딜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신비주의적 신앙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심히 경계하는 쪽이고 이런 성령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다급히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토시 하나 수정 없이 오늘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박영우를 중보하라, 박영우를 중보하라, 그는 내 참 종이다, 그의 사역을 오해 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 바쳐 일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하는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정치 얘기가 아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주의 종들아 왜 그걸 모르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만 하며 회개를 간과하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형교회 주의 종들아 정부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덕이 된다며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며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는 정부와 왜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그대들이 한국 교회를 살려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는 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이자가 쌓여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살려달라는가, 회개하라 양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주께서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 하든가, 제대로 가르치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아니한 걸 회개하라, 성도들에게 아무나 천국 못 간다부터 전해라, 듣기 싫어 교회를 거부할 것 같아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가,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며 그 말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한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가 공의의 완성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다 천국 데려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라, 너희가 내게 비로도 부족할진데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빈다, 너희의 시간은 내게 진노를 보류하는 유일한 재료이고 기회이다, 너희는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건강을 취하면 그때 병원 갈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달라면 내가 그렇게 하였으라도 그 시간으로 기도하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건강할 때 회개하라, 예물을 하늘에 쌓으라,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주를 위해 물질을 의심하지 말고 드려라,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할까 의심하여 인색하지 마라, 이미 주께서 그 예물을 다 받으셨고 드린 자의 각자 천국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회개하라, 시간이 없고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가.